기독교를 가르쳐서 사람들은 때론 비판을 합니다. 불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불신하고 기독교를 비판하며 교회 신앙생활을 하던 장로도 때로는 교회를 떠나고 세상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안수집사, 권사, 직분에 상관없이 세상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다 보니 이 사람들은 조금만 시험에 와도 흔들려 버립니다. 흔히들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 같이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정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인물일까요? 세상 다른 신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들 신들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신일까요?
또 이렇게 의문점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이 땅에 오신 평범한 한 사람으로 인간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사실에 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BC 1450년에서 1400년 사이에 기록되었던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유대 민족사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고 세계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을 대조를 하면서 15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한 사건이 아니고 1500년 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이 성경 사건을, 특별히 모세라는 사람이 쓴 내용만 오늘 이 시간 소개하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요약을 해서 대표적인 몇 가지 사건만 소개를 하면서 오늘 결론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실제적으로 실존하신 분이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비판하는 가상인물도 아니며 소설 속의 이야기도 아니고 허상인물이 아닌 실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의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분이,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되냐면 글씨를 아는 사람은 다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실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 성경을 한 곳에만 제가 정언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3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각 사람들, 다시 말해서 66권이 기록된 게까지는 구약 신약 합해서 33명에서 33명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 연대는 다릅니다. 장수도 다릅니다. 태어난 시대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성경을 기록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전 성경 기록된 연대는 약 1600년 동안 기록되었습니다. 최장기간 동안 기록된 구약 성경은 약 1500년, 신약 성경은 약 100년 동안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1600년 동안 약 33명에서 34명이 기록했던 이 성경을 하나로 묶었더니 한 가지 손에 잡힌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여호와의 책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감동은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려면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사람의 성경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인 영,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그분의 생각이 성경 속에, 말씀 속에 있고 그분의 뜻이 그 말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들여다보면 성경은 전혀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영, 성령께서 기록을 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은 목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예수님에 관해서 이 땅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을 때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오늘 여러분들이 시간이 흐르는 범위 안에서 성경을 대조할 것입니다. 예언적인 사건과 실체적인 사건을 대조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은혜를 받으시고 이 시간에 어떤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잡혀 있다면, 이분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분명히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신다면 우리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0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다 했으니, 오늘 제 이야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저를 너 감정 전달하기 위해서 너 세상 이야기하라고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 있습니다. 말씀 하는데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고도 모든 말씀을 예수를 더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말씀입니까? 당신 이야기지. 그건 당신 소리입니다. 말씀을 너무 남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것만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은 말씀 듣는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오늘 성령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모세 시대에 일어났던 대표적인 사건들만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에 모세라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이 사람을 통해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갈 때까지 40년 동안 걸어갔던 그 과정에서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기록한 책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의 책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오경, 모세 율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39절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기록했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의 책을 가리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을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떠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사건을 보게 되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 성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목격했던 제자들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구약 성경만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당연히 신약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고 구약 성경은 예수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 39권을 가리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관하여 증언한 것이며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오늘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그곳을 찾아가십니까? 사람을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세상 그물 보는 것도 아니고 오직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그 속에 있어야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누구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 가운데 계신 우리 성령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서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불뱀이 나와서 이 사람들을 다 물어서 죽였습니다. 뱀이 나왔습니다. 뱀이 전부 다 물었습니다.
물리는 사람들은 죽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대를 세워서, 이 장대는 나무를 말합니다. 나무에 놋뱀을 달아라 말씀합니다. 놋뱀을 달아서 그 놋뱀을 바라보는 불뱀에 물린 자들마다 놋뱀을 바라보면 다 살아나리라. 뱀을 바라본다 해서 살아납니까? 그 뱀이 나무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뱀이 나무에 달려 있는데 이 나무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죽어가는 자들, 누구한테 물렸습니까? 뱀한테 물린 자들이 다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은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뱀을 가리켜 마귀 사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마귀 사단입니다. 동시에 창세기 3장 1절에 나타나는 에덴 동산의 뱀은 마귀 사단입니다. 그리고 이 놋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1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의 발이 주석입니다. 이 주석은 놋새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의 발이 놋입니다. 그렇다면 뱀은 사단 마귀를 상징하고 놋은 예수님의 발 상징한다면 왜 이 놋뱀이 나무에 달려 있습니까? 이 사건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놋뱀 사건을 가리켜 우리 주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장대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성경이 이상한 말씀을 합니다. 이를 믿는 자마다 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놋뱀을 바라보는데 그 사람들이 왜 살아납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 놋뱀 사건은 곧 주님의 사건인데 이 놋뱀 사건을 통해서 나무에 달린 자들, 그 놋뱀을 바라보면 다 살아나는데 이것은 이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한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실패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원사역을 실패했다고 떠들어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성령 속에 깊이 감춰진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무엇을 말씀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내려오셔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대신 그 나무에 누가 달렸냐면 뱀이 달렸습니다. 이 뱀이 달린데 왜 하필 놋뱀입니까? 놋은 예수님 팔은 심판을 말합니다. 바로 심판의 주 우리 주님께서 뱀을 상징하는 사탄마귀를 거기다 박아놨다는 것입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단마귀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단마귀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원수마귀를 거기다 박아놨고 거기다 매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 하와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을 거역을 하고 아담 하와는 뱀이 접근을 해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습니다. 이 결과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바로 이 머리가 어디입니까? 지금 장대에 뱀 머리가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면 바로 이 땅에 오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는 여자의 후손에 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시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은 처녀 몸으로 잉태하시고 태어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처녀 혼자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조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합니다. 당신은 성경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한 거리는 여자의 후손으로 되어 있지만
이 지상에서 사라진 아람어가 있습니다. 이 아람어에는 이 여자라는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란 말이 알마입니다. 알마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처녀란 말입니다. 동정녀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찬 처녀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이미 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이 사단막이 머리가 깨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단 마귀로부터 들어온 이 죄로 인하여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사망 가운데 놓인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죄인 만든 사탄 마귀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이루시는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에게는 심판의 주가 되십니다. 이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 예수라는 말은 구원이란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나는 예수로부터 말미암아 구원 받았다고 믿는 사람만 두 손 들고 하면, 또 한 가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가지 이루신 사건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요한 1서 3장 8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려 하시며 심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면 다 살아납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심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사단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오늘 나는 하나님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죄 있는 나는 구원받았고 사단 마귀는 심판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노뱀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사건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곧 나에게 구원을 가져주신 이 세상 어느 것도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을 뿐 나는 죄사함 받고 내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나는 이 땅을 떠나도 언제든지 미련이 없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계신 저 하늘나라로 우리는 돌아갈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흘러가면서 점점 예수 믿기가 어려운 시대가 됩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단에게 끌려간 사람들, 세상이 좋아서 나간 사람들, 믿음이 약해서 세상길로 택해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은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마지막 이 시대에 남은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국교회 희망이 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은 사건을 옮겨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번에는 역시 똑같은 모세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홍해바다를 건너간 그들이 사흘길을 걸어갔는데 사막길을 계속 사흘길 가다 보니 목이 타들어갑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들이 만났던 한 물이 있는데 마라라는 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마라의 물은 검은 물입니다. 시커먼 물인데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쓴 물을, 이 마라는 말은 쓰라리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마라의 쓴 물을 생명수의 물로 바꾸는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말씀합니다.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하나님의 성령 꼭 강조합니다.
한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아무 나무나 거기다 집어던지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라의 썬물 속에 한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그것을 그 마라의 썬물에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모세가 이 한 나무를 지시하신 것을 마라의 썬물에 던졌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라의 썬물이 마실 수 없는 물이 독의 물이 변해서 생명수의 물로 바꿔져버립니다. 민족을 살려버립니다. 이 사건은 어떤 것입니까?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켜셔서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더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 강조했습니다. 이 성경 전체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이 말을 맞는 우리 인생들에게, 어쩌면 이 시대에 내 마음이 마라입니다. 마라는 말은 다시 강조합니다. 쓰라리다, 고통스럽다, 괴롭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마음은 쓰라리고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사망의 독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한 나무를 가리키시는데 그 나무는 무엇을 복음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5장 7절을 말씀합니다. 나무는 사람을 의미하며, 예레미야 5장 14절을 말씀합니다. 역시 나무는 사람을 의미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소경이 눈을 뜨게 하실 때에 마가복음 8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소경이 눈 뜨면서 가장하는 말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나무를 사람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나무가 죽었습니다. 이 나무는 복음적으로 보게 되면 누구를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나무가 죽어서 민족을, 백성들을 살리려고 검은 물 속에 던져졌습니다. 사망의 물에 던져졌습니다. 한 나무가 왜 죽었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민족, 하나님, 백성 살리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이 나무를 어쩌면 잘라진 나무인지 모릅니다. 바로 복음적으로 누구를 말씀합니까?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한 예수 그리스도, 성경 강조합니다. 구원이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습니까? 오직 천하 인간에게 구원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한 분밖에 없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모든 사람 중에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나는 예수를 통해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진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무엇을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세요. 목회자가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이 성도들에게 전할 때 말씀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주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저에게 찾아오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저에게 찾아오셔서 위로도 해주셨고, 제 목회 현장에까지 오게 된 것은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성경 속에 나타나는 단순한 소설 같은 이야기로 전했다면 저는 목회를 아마 실패했는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역시 모세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을 소개합니다. 민수기 17장 2절 말씀을 보면 3절까지 다음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원망을 쏟아낼 때에 하나님 말씀하기를 민수기 17장 5절에 원망을 거칠지어다 말씀합니다. 민수기 17장 10절에도 내가 한 사건을 보여줄 테니 너희들은 이 사건을 보고 너희들 입에서 원망을 거칠지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가 어디입니까? 모세 시대 때에 일어났던 이 광야의 사건은, 광야는 모세 시대에 있었던 이 광야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하시기를 광야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사방에서 원망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불평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한 가지 표징 사건을 보여줄 테니 이 표징 사건을 보고 원망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신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광야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두 지파입니다. 열두 지파 가운데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와라. 열두 개 지팡이가
모세를 통해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그 지팡이의 지도자들 이름을 쓰라고 말씀합니다. 이름이 그러면 12명의 이름이 써졌습니다. 그런데 한 지팡이를 하나님 지명을 하시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에 레위 지팡이는 아론 이름을 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지팡이만 하나님께서 이름 하나를 말씀합니다. 아론 이름을 쓰라고 말씀하시면서 민수기 1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의 지팡이, 아론 이름이 새겨진 지팡이입니다. 본래는 레비라는 사람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론이라는 이름을 써서 12개 지팡이를 모아서 하나님의 전곡 앞에 갖다 두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튿날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모세가 성전 안으로 들어갔더니 12개 지팡이 가운데 각각 자기 이름을 쓴 이 지팡이 11개는 전혀 본래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레비라는 사람의 지팡이에 아론 이름 쓴 이 지팡이는 하룻밤 사이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었는데 살구 열매가 열려졌습니다. 살구 열매가 하룻밤 사이에 열려버렸습니다. 하룻밤 사이 우미 돋았습니다. 하룻밤 사이 순이 돋고 꽃이 피었습니다. 열매 맺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이 나무가 언제 죽은 나무인지 모릅니다.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이 나무는 40년 광야 생활에서 죽은 지가 5년이 지났는지 어쩌면 10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손때가 묻어서 반질반질합니다. 이 나무는 어떤 방법으로도 살릴 수 없습니다. 땅에 꽂아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때 이 나무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이 나무에만 생명이 들어갈까요? 왜 이 나무가 죽었는데 살아날까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름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름 하나 그거 새겼더니 이 지팡이야 죽은 지팡이야 부활해버렸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강조하고는 뭐갑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의 사람 중에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늘 마른 막대기가 무엇을 강조한지 아십니까? 나무는 사람을 의미한다면 내 인생이 마른 막대기라는 것입니다.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무엇이 말랐나요? 은혜가 말라버렸습니다. 교회는 다니시는데 몇십 년 교회 다녔습니다.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몇십 년 다닌 것이 경력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단 하루를 신앙생활 해도 내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돼 있어야 되는데 너는 살아있다 하나 너는 죽은 자로다. 주님 보실 때 그렇습니다. 미적지근한 신앙이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사랑도 식었습니다. 은혜도 말라버렸습니다. 사랑도 말랐습니다. 감사도 말라버렸습니다. 마른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잘려져 버렸습니다. 내 인생 잘려진 인생입니다. 뒤틀어져 있습니다. 마른 막대기. 이 지도자들 지팡이는 대기가 뒤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불구불합니다. 내 인생은 구불구불한 인생입니다. 다시는 내 인생 살아날 것 같지 않습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내 인생. 그런데 말입니다. 언제 살아나는지 아십니까? 자기 이름을 아무리 거기 있어도 이 나무 살아나지 않습니다. 살아나는 단 한 가지, 예수 이름이 기록되면. 그래서 성경 강좌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이름을 누굽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자녀된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요한이 남인수 안전명의를 일으킬 때에 베드로 이름으로 일으켰습니까? 요한 이름으로 일으켰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남인수 안전명의 이 사람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일어날 수 없는 불구의 몸입니다.
남윤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이사 못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본인 자신은 나는 이 병이 불치의 병이야, 나는 평생 이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날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자포자기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 요한이 성령을 받고 이 남유소 안전병인의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가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베드로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 이름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세상 것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예수 이름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이 땅 떠날 때 마지막 숨 끊어지는 순간에도 세상 것은 다 잊어버릴지언정 예수 이름만큼은 마음에 품으십시오. 오직 예수, 예수, 예수. 이 땅에 예수 못 믿고 떠나가는 사람들 너무나 그분들은 불쌍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세상 천하를 다 얻은 것보다 가장 귀하신 내가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이 시간 실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시 모세가 기록했던 사건을 넘어갑니다. 전부 지금까지 전해진 이 말씀 속에 그 속에는 주옥 같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다이아몬드 중에 다이아몬드가, 보석 같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곳곳에 곳곳에 박혀 있습니다. 한 사건을 또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베델에 왔습니다. 베델에 왔는데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됩니다.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 사이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무엇인가요?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 사이에 놓여진 이 사닥다리,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 보게 되면 사닥다리를 타고 거길 타고 올라갔더니 거기 하나님이 서 계세요. 바로 사닥다리 끝에 하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말씀하시는 내용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시는데 우리는 이 길을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바로 이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두 개의 사닥다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선물 삭던도 한 나무입니다. 오늘 한 사닥다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사건에 관해서 주님의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 위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전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사건은 구약에는 창세기 28장 12절 이 한절과 신약에는 요한복음 1장 51절 한절밖에 없습니다. 바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늘이 열리는데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구약에 창세기 28장 12절에 어디서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까?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이 사닥다리가 무엇인가요? 하늘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 길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분이 곧 천국으로 올라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닥다리를 올라가지 않으면 올라갈 길이 없어요. 곧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 대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인자 외에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갈 적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이 구원의 길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린 노아의 방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면 무엇입니까? 예수를 알아야지요. 이 방주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수천 수많은 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고기 잡는 배도 있고 물건 실어놓은 배도 있을 것이며 사람을 실어놓은 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배 한 척 노아의 방주 입에 타야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다른 배 타면 홍수나 다 뒤집어졌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찾을 수가 없어요. 오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만들란 배, 하나님이 타는 이 배, 이 배는 오직 한 척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오늘 이 배 타야 구원이 있고 예수 믿어야 구원이 있고 이 배 타야 하나님 보호하시고 예수 안에 있어야 하나님 보호하시고 이 배 타야 하나님 알아라 거룩한 땅 데려가시는데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 저 거룩한 곳 천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 예수 안에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시편 63편 2절에 말씀하시기를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 나오셨을 때 사람을 보십니까? 무엇을 보고 계시나요? 우리는 성소, 성전에서 하나님 없는 교회 안에서 날마다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나는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여, 우리 목회 현장에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이 시간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시아 12장 6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 7절은 말씀하시기를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주님만이 온전케 하세요.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실망하고 낙심하십니까? 세상이 많이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리 내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주님은 항상 내 가까이에서 실패한 나를 보듬어 주시고 나를 다시 잡아 일으키시는 우리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6절에 보게 되면 변화산이라는 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때 예수님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십니다. 그때에 구약에 나타났던 모세 엘리야가 변화산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과 마주서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봤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원이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나이다. 여기가 좋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말하는 순간에 순식간에 모세의 모습도 사라지고 엘리야의 모습도 사라지고 성경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9장 36절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한 시대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세우셨던 위대한 능력의 종이며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누구입니까? 기도해서 하늘문을 열고 닫았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존경했을 것입니다. 대단히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 사람도 모세도 엘리야도 다 사라지고 마지막 끝까지 오직 예수님만 보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이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어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사람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사람. 주여,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산다 할지라도 결국은 오직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은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부족한 작은 목사인 저에게도 보이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보입니다.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유혹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공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은. 그런데 그 목적이 어디 있냐면 예수님께 두셔야 됩니다.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셔야 됩니다. 근데 맹목적인 이 자녀만 훌륭하게 키운다는 목적만 갖추지 말고 이 아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여 이 아이가 가는 곳에 하나님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주여 이 아이를 이렇게 키워주옵소서. 우린 당연히 이 목적, 거룩한 목적입니다. 사람 속 여러분,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가면 사람은 점점 변해갑니다. 어떻게 변해갑니까? 외모도 변할 뿐더러 속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점점 변합니다. 항상 내 곁에 이 사람들이, 내 사랑 가족들이 늘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언젠간 떠날 것입니다. 시차를 두고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주님을 강조합니다. 늘 붙들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한없는 우리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